백로가 턱보니까 물속에 보니까 왔다 물고기하고 새우가 천지 빛깔이더라 이 말입니다. 잡아먹을 게 저래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잡아먹고 싶어 죽겠어요. 한시의 문제의 기본은 내용의 일치 문제입니다. 사실 비단 한시뿐 아니라 고전 시가도 현대 시도 요즘 문제의 기본적인 추세 자체가 내용의 일치 문제 같은 것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친숙하게 많이 읽어만 두셔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대비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작품들은 특징 있는 작품이 있고 그냥 특징 없는 작품도 있어요. 특징 없는 것은 그냥 진짜 감상만 해두고 주제 위주로 읽으시면 되는 것이고 좀 특징이 있거나 좀 주의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는 시는 제가 시를 끝을 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요 시의 포인트는 요것이다 이렇게요. 포인트라 짚어주는 것은 꼭 좀 체크해 놓았다가요. 그건 좀 특별히 좀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13 봅시다. 역시 이규바 전 작품입니다. 앞 여울에 물고기와 새우가 많아서 물결 뚫고 들어갈 생각이 있는데 사람 보고 문득 놀라서 일어나서는 엿기고 핀 언덕에 도로 날아가 앉았네. 자, 지금 이 백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로가 턱 보니까 물속에 보니까 왔다 물고기하고 새우가 천지 빛깔이더라 이 말입니다. 잡아 먹을 게 저래 많다는 것입니다. 잡아먹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서 둘째 줄 바로 물결 뚫고 들어갈 생각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멀찍이 날아가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줄 목을 빼고 사람이 돌아가길 기다리다가 가랑비에 트롯이 다 젖는구나. 자 끊고 이러면 백로의 생각은 뭐라고요? 야 우짜든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저 물고기하고 저 새우를 잡아먹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일단 보류. 왜?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일단 보류해서 지금 비를 맞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돌아가기를. 밑에 마음은 여울에 물고기에 가 있는데 그죠? 근데 사람들은 말 안에 기심을 잊고 서 있다고. 자, 이 시에서 가장 핵심은 제일 마지막 줄에 기심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 전체가 풀리질 않습니다. 밑에 보니까요. 기회를 보아 이득을 취하는 마음. 기회를 봐서 이득을 바라는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됐죠? 자, 이렇습니다. 사실은 마음은 물고기한테 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와, 저 백로는 저 욕심을 잊고 서 있구나. 욕심으로부터 저렇게 초연할 수 있다니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던 것이에요. 어떤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세태에 대해 비판을 노래한 시가 이시였다. 이해돼요?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저같이 이렇게 주제를 길게 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시중에 출판되는 책들의 주제가 너무 추상적이고 또 모호해가지고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이 주제만 읽어도 작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시조도 한시도 제가 주제를 그렇게 만드는 편이거든요. 여하튼 주제 속에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정리할게. 이 시는 제가 주제 속에 할 말 다 해놨으니까 주제를 보시고요. 시 본문 속에는 제일 끝에 있는 기심, 그 의미를 정확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시의 전체 내용이 다 풀립니다. 됐죠? 됐습니다. 기심은 한마디로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에요.